네, 165쪽에 이제 기한인데요. 뭐 다음 페이지에 기한의 종류, 기한부 행위 효력은 다 동일한 내용, 조건과 같은 거고 오른쪽에 그 167쪽에 동그라미 2번은 뭐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절대로 소급표가 없다는 점. 기한의 이익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통상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냐면 채무자죠. 그래서 동그라미 1항을 보세요. 153조 제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두 가지 조심하시라고 했죠. 일단 채무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간주한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 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고요. 채권자고 1월 1일 날 빌려줬고 변제기가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12월 31일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기한의 이익.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인데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냐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야. 이건 간주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이자였다. 무이자로 1년간 돈을 빌려 썼다면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만 있냐면 채무자에게만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근데 이자부 소비대차였다. 그래서 매달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대요. 그럼 이렇게 되면 기한의 이익은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 모두에게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1년간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이 있고 채권자는 매달 이자를 받는 이익이 있으니까 양자에게 다 있어요. 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임치계약, 보관계약을 했는데 그게 무상임치였다. 그러면 물건을 맡기는 사람이 임치인 그리고 물건을 보관해 준 사람이 수취인 되는데 그러면 임치인은 물건을 보관시킬 권리 있는 채권자고 얘는 물건을 보관해 줘야 될 채무자예요. 그러면 1년간 얘가 공짜로 보관해 주기로 했다면 기한이익이 누구한테만 있는 거야? 임치인한테만 있는 거. 채권자에게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무상임치가 아니라 한 달에 보관료를 얼마씩 내기로 했다면 기한이익을 둘 다 갖는 거죠. 우리 뭐 얘기한 것처럼 임대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기한이익을 누가 가져요? 둘 다 갖죠. 임대인은 차임을 받고요. 임차인은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고. 근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12월 31일까지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7월 1일 날 채무를 변제합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한이익을 스스로 포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갑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에는 포기를 해도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 경우에는 을이 7월 1일 날 변제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채권자의 기한의 이익이 침해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걸 부담시키는 것이 기한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한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이를 포기할 수 없다. OX에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손해배상. 그러니까 침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3번에 이제 기한이익의 포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박탈, 상실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 사유가 세 가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많이 보신 건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요. 이때 담보는 물적 담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담보든 물적 담보든 가리지 않습니다. 인적 담보라는 게 뭐예요? 보증인.
그 물적 담보면 부동산에 저당 잡는 건데 저당물을 때려 부순 게 물적 담보를 손상시킨 거고 인적 담보라는 건 보증해 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렇죠. 예. 멸실 그렇죠. 그 얘기고 2번을 보면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치 않은 때 세 번째는 채무자가 파산한 때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두 번째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이거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 세 가지 중에 나중 되면 어느 게 제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냐면 두 번째 게 제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나중에 여쭤봤더니 다 기억이 안 났었잖아요. 예. 나중에 가면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물이 저당권 할 때도 보고 파산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상실 사유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 2번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액이 상실되고 그럼 기한액이 상실되면 그 효과는 둘째 주 마지막에 채무자가 기한액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를 때려 부쉈을 때 지금 당장 돈 갚아라 이러면 변제기가 남았다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변제하라는 거예요. 즉시 변제해야 되고 요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저당권에서도 봐요. 저당권의 침해 편에 가면 그때 또 한번 나올 거고요. 자 오른쪽에 체크 플러스 표가 별표가 돼 있죠. 예, 별표가 돼 있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기본 과정 할 때는 안 봤어요. 내용을 좀 보죠. 그 1번은 뭐냐면 조건과 불확정 기한 구별에 관한 문제예요. 자 파란 박스를 보면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죠. 예.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채무, 이행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조건을 달았는데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못한 거야. 그럼 저는 채무를 이행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기한이라는 것은 그 채무 이행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조건 달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이행 책임이 남아있다면 그건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불확정 기한으로 봐야 한다는 거야. 갑이 을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일단 합격하면 이것만 딱 잘라서 보면 이거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근데 갑이 을한테 야 합격하면 내가 1억 원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게 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 1도 양단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조건 성취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불합격했다.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시험에 떨어졌을 때 갑의 채무가 1억 원의 지급 채무가 없어지느냐 그대로 남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줄 채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근데 시험에 떨어져도 채무가 남아있다. 1억 원을 그래도 줘야 한다면 이때는 불확정 기한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야 시험에 너 합격하면 내 1억 준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1억 원을 안 줘도 된다면 그건 뭐라고요? 조건이요. 근데 원래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줘야 할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야, 너 내 돈 1억 언제 줄 거야? 이랬더니 갑이 합격하면 그때 줄게 이랬어요. 그럼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안 줘도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건 시험에 합격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불확정 기한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이라는 건 성취가 안 되면 이행 책임이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근데 성취가 안 돼도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 임대차를 했어요.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줬죠. 그럼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얘들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만약에 이 말 없이 그냥 제3자에게 임대되면이라고만 썼다. 요거는 그러면 확실해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죠. 그럼 이건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제3자에게 임대되면 보증금을 반환한 키로 한다라고 했다면 얘랑 얘랑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갑의 채무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조건이에요? 불확정기한이에요? 불확정기한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3자에게 임대가 안 되면 말한 것처럼 이게 성취가 안 됐을 때 갑의 채무가 없어져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제3자에게 임대가 안 됐다고 보증금 떼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무가 그대로 남는다면 그건 뭐가 되냐면 불확정기한이에요. 근데 이렇게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의 발생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판례는 이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제3자에게 임대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건 불확정 기한을 정한 건데 그럼 이건 언제 기한이 도래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 보면 임대가 되면 이 사실이 발생하면 기한이 도래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져도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럼 보증금 언제 빼주라는 거예요? 다 타버렸을 때. 그렇죠? 불가능. 교재 볼게요. 2번 보세요. 2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여기서 사실이 발생했다는 건 임대가 된 거예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연결해서 이해 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합니다. 이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이 있어요. 그럼 둘의 차이점 뭐냐면 자 우리 지금 조건 공부했죠? 정지조건. 그럼 조건이라는 건 성취가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거고요. 형성권적이다. 형성권은 우리 공부한 거 뭐 있어요? 형성권은. 형성권은 단독 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보면 형성권,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취소권, 해제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취소나 해제는 당연히 효력이 생겨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차이점 뭐냐면 이건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거고 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친구한테 1월 1일 날 돈을 빌렸고 변제기를 12월 31일로 했습니다. 근데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두 달치 이자를 안 내면 기한 이익은 상실이다 라고 특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두 달치 이자를 못 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다라고 하면 채권자가 상실의 의사 표시를 해야 상실해요? 당연 상실이에요. 당연 상실이고 이걸 형성권적 특약이다라고 한다면 상실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물론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어떤 것으로 보느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건이 아니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요. 채무자를 위해 둔 거예요? 채권자를 위해 둔 거예요? 이런 특약은 누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지금? 채무자가 이자를 안 준 거죠. 이건 채권자를 위해 둔 거예요.
그럼 채권자를 위해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 상실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형성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형성권자. 왜냐하면 당연 상실이면 채권자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고 형성권적이면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실시킬 수도 있고 상실시키지 않고 좀 기다려서 이자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교재를 볼게요. 파란 글씨 보세요. 3번의 파란 글씨.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 없이 당연히 기한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는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당연상실이요? 당연상실이고 그리고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이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뭘로 본다는 거예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형성권적 특약을 취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 의미까지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형성권적 특약이다. OX예요. 그럼 틀려요.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건 형성권적이 아니라 정지조건부라고 해야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민법 총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법 앞부분은 총설적 개념은 한번 읽어오시라고 했었고, 한번 읽어보세요. 성질 이런 거 있고 혹시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앞부분은 총설 잘 모르시면 그 앞부분 지난 1, 2월 과정에 뭐 물권법 시작 파트 1시간 정도면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읽어보시고 아, 문제가 있었나요? 아, 한 장 넘기니까 문제가 나오네요. 예, 170쪽에 문제 보고 넘어가죠. 예. 170쪽에 요번 우리 기출문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맞죠? 채무 면제는 사실 뭐 동의 없어도 붙여도 상관없고요.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 정지조건 플러스고 불성취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효가 되고요.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안 되죠. 전부 무효고요. 정답 3번이고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 성취는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뭐하고 비교하셔야 한다고 했냐면 기한. 기한은 절대 안 되고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그 정지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다투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건의 존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취를 물어보는 거죠. 성취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한다. 답은 3번이고. 그 물권법은 물권적 청구권부터 바로 봅니다. 교재 보시면 204쪽인데 기억이 잘 나시나 202쪽에 문제를 풀고 한번 갈게요. 네, 앞부분에 대한 내용 202쪽에 기출문제 보죠. 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죠.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라고 했고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통행권이 인정된다. 통행권이라는 물권은 없다라고 했고요.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번은 맞죠.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 우리 동네 공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동네 주민만 이용하는 물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자,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 뭐 판례박스에 나와 있는 표, 그게 다시 한번 나왔던 거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자, 204쪽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보죠. 물권적 청구권은 뭐 독자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물권법 전반에서 뭐 기본적인 이론으로 다 전부 다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내용들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권리냐면 물권.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불렀냐면 절대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다. 그럼 채권이라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죠. 그러면 채권은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하는 거냐면 상대방 채무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절대성 또는 대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세성은 뭐예요? 세상 어디에 대해서나 주장한다는 거고요. 근데 채권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고, 그리고 대인성이라고 해요.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누구라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침해라는 것도 누가 침해하는 거냐면 특정인이 침해하는 게 보통이에요. 물론 제3자 채권 침해도 있는데 뭐 시험범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권은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고 누구라도 침해할 수 있다. 채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권의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권자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내용에 따라서 보면 반환 청구, 방해 제거라고 하기도 하고 배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같은 거고, 그리고 예방 청구가 있죠. 그래서 내 물건 뺏겼다, 침탈당했다면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침탈 이외 방법으로 방해를 받으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방해가 없지만 방해 가능성, 염려가 있으면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뭐 단순한 사례로 보면 갑이 토지의 소유자인데 을이 무단으로 여기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당연히 소유자죠. 그러니까 건물은 완전한 독립정착물로 토지의 이용 권한이 있든 없든 건물을 신축한 자가 원시 취득하죠. 그럼 비교되는 건 뭐 있었어요? 나무, 수목이 있잖아요. 그럼 남의 땅에 권한 없이 수목, 나무를 심으면 그건 심은 사람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죠. 그럼 비교됐던 건 나무가 아니라 농작물이 있었죠. 농작물은, 성숙한 농작물은 권한 없는 사람이 재배했을 때 이건 토지 소유자 거예요? 경작자 거예요? 그건 무조건 경작자 거다. 물론 성숙한 농작물이고요. 명인 방법을 취해야 돼요? 명인 방법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에 대한 이용 권리 없이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갑이 을에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냐면 그 건물을 철거하라. 그리고 철거 및 내 땅 내놔,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겠죠. 그러면 이 철거 청구라는 게 뭐예요? 방해 제거겠죠. 그리고 내 땅 내놔라는 것은 반환 청구예요. 근데 물권적 청구에서 제일 기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 소유자니까 얘한테 할 수 있는 건데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다. 병이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짧은 사례 문제로 나올 때 예를 들어 갑이 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구한다 이런 말 나오면 제일 먼저 보실 점은 갑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소유권은 내가 가질 테니까 너는 물권적 청구만 가져가라. 이거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양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이런 물권적 청구만 행사해야 될까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죠.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비교할 때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 침해자의 책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 물권이 침해됐다면 당연히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교재 보시면 그 오른쪽 205쪽에 표에서 나와 있죠. 두 번째 칸에 요건 조심하시고요. 요건,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두 번째 칸에 뭐라고 되냐면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예요. 맞는 거예요? 병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갑이 을한테 물권적 청구도 하고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을의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리죠. 언제나 아니에요. 같이 행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침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그때는 뭐만 행사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다음 페이지에 예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물권의 종류. 우리 민법은 물권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었냐면 8개를 정해요. 그러니까 먼저 점유권이 있고 본권이 있고요. 이건 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어디에 나와 있는 표 그릴 거냐면 201쪽, 201쪽의 물권의 종류에서 나오는 표를 그릴 거니까 필기 안 하시고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요.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구별이 되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죠.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도 세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총 담보 3개, 용익권 3개, 점유권, 소유권에서 8개. 뭐 차례대로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 그러면 개념만 잠깐 보면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뭘 하면 인정하는 권리라고 했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법에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뭐 하면 사실상 지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실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유권은 정당성을 강조하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심지어 도둑도 훔친 사람도 지배하고 있다면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점유권. 근데 이 본권이라는 것은 이건 사실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예가 제가 책을 훔쳐왔어요.
훔쳐왔다면 저는 점유권이 있죠. 본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고요. 그러면 도둑 맞은 사람, 도난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점유권 없죠. 지배를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본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권은 점유권과 별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본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본권 중에서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까지 소멸되는 권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점유를 잃어버리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무조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점유의 상실이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본권은 뭐냐면 소유권이죠. 가장 완전한 물권이고요. 그리고 소유권이랑 같이 이제 구분되는 게 제한물권인데 제한물권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뭐 하는 거냐면 제한하면서 설정하는 물권이에요. 그러면 이 제한물권이라는 건 자기 부동산 위에는 설정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타물권이다. 남의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어떤 용도로 제한하느냐? 사용 수익을 위한 용익물권과 교환 가치를 지배하기 위한 담보물권이 있어요. 용익물권은 세 가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이 용익물권의 특징적인 점은 다른 물권과 비교해서 예외적으로 나오는 게 뭐 있었냐면 일반적인 물권은요. 물건의 일부 위에 성립하여 독립한 물건이 돼요. 독립한 물건이 되고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한 필의 100번지의 땅이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일부에만 물권이 소유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따로 만들려면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할해서 분필하게 되면 이게 독립성을 띠게 되고 그래야 물권의 대상이 돼요. 근데 용익 물권은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필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예외적인 거 봤었고요. 그리고 물권 중에서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이 있어요.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하는 분위기잖아요. 용익물권. 용익물권만 소멸시에 걸려요. 담보물권이나 소유권 이런 건 안 걸리는데 용익물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우리가 지금 용익물권의 특징적인 것으로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두 번째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 전세권은 토지, 건물에 다 설정이 되죠. 그리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보면서 함께 보는 건데 일단 점유권에 가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가 있어요. 204조, 205조, 206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204, 5, 6조에서 규정하는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은 본권이 있어야 돼요? 점유권만 있으면 돼요? 점유권. 그래서 얘네 세 개를 합쳐서 점유보호청구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점유권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도둑이 제가 이 책을 훔쳐왔다고 했어요. 훔쳐왔는데 힘들게 훔쳤는데 이걸 누가 또 훔쳐갔어요. 그러면 도둑인 제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이 소제기한 애가 도둑이에요. 그러면 이 소송 기각해야 돼요? 원고 승소해야 돼요? 원고 승소해야죠.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재판하라는 거예요? 점유권. 우리 108조에 뭐라고 규정되었냐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제가 점유자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는 본권이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과 본권 하나예요? 별개예요? 네. 별개예요. 그래서 204, 5, 6조는 오로지 점유자를 위해 규정을 해둔 거고요.
근데 점유자를 위한 규정이 있으니 당연히 본권편에 가면 소유자를 위한, 본권자를 위한 걸 다시 규정합니다. 반환, 제거, 예방. 그 반환 청구가 213조, 제거와 예방이 21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만 본권이에요? 얘네들도 본권인 거예요. 다 본권이죠. 정당한 권리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본권자니까 물권적 청구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일이 규정하기는 법조문이 늘어나니까 입법 기술상 뭐 한다고 했냐면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 213조와 14조를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상권이 끝나고 나면 지상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조문을 3개씩 늘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규정하면서, 우리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지상권의 상린관계가 준용돼야 안 돼요. 원래 상린관계는 소유권자들의 부동산 또는 물의 이용 조절을 위한 건데 오늘날에는 소유권자에게만 이웃관계가 적용돼요?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 다 적용돼요? 다 적용돼요. 그래서 지상권 편에 가면 상린관계를 준용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마지막에 213조와 21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적고 끝내는 거예요. 조문이 간단해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에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인데 이 책을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면 저는 물권적 청구가 몇 개인 거예요? 두 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되고 소유권, 본권도 있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되고, 만약에 도둑이었으면 뭐만 되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준용하니까 지상권자가 토지를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지상권자가 토지를 점유하다 뺏기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예요? 두 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지상권에 기한 반환. 그러니까 이거 준용한다고 해서 소유권의 기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유권만 본권이 아니라 모두. 지상권도 본권이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지상권에 기한. 그러면 전세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예요? 두 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전세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그런데 준용조항이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좀 막 외우니까 섞이고 있죠? 그 지역권과 저당권은 조금 바로 뒤에 나올 거고요. 이건 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용조항이 없는 거.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 질권인데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얘는 준용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끝나고 나면 213조와 14조를 준용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기면 얘는 뭐만 행사해야 돼요? 유치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기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만 되는 거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라는 것은 법률상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그 얘기고. 준용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이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뭐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1번 경매권. 유치권자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매권. 2번 간이변제 충당권. 있죠. 3번 과실수취권.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채권변제 충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되감 또 공부할 거고.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러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유치권을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 책을 잃어버렸어요. 이 책을 잃어버렸다면 제가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몇 개일까요? 이때는 없죠. 없죠. 그렇죠? 처음 보신 분들은 뒤에 가서 공부를 또 할 건데 원래 유치권에 기한 반환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예 없는 거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죠. 그런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언제만 청구할 수 있어요? 침탈 시에만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기당한 물건이나 유실물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 봤냐면 그냥 화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그렇죠? 준용조항이 없는 거 봤고, 자, 그리고 반환, 제거, 예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두 개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나와야죠. 그게 이제 지금 나는 거예요. 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얘네 둘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권 끝나면 213조와 14조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지 않고요. 뭐라고만 돼 있을까요? 얘네들은 끝나면 213조와 14조를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역권 끝나면 뭐라고 돼 있을까요? 214조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고 뭐는 빠져 있겠어요? 반환 청구. 왜냐하면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가 안 되니까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내용에 따라 구별하면 반환 제거 예방이 있고요. 그리고 근거에 따라 구별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와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 두 가지로 각각 구별이 됩니다. 교재를 보세요. 207쪽입니다. 207쪽에 다른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고 되어 있고 그 기억의 둘째 줄에 중요한 말 나오죠? 지역 그 207쪽에 맨 위에 기억이에요. 기억의 둘째 줄 가운데 지역권과 저당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에 있어서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예방 청구 및 제거 청구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 두 개가 뭐였냐면 지역권하고 저당권. 그 다음에 니은. 질권과 유치권에는 준용조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질권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뭐 유치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말 나오죠. 따라서 유치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인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점. 자, 밑에 이제 그 참고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디귿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럼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없죠. 채권자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독특하게 임차인이 만약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 제거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주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요 임대차를 침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해 제거는 누가 해줘야 돼요? 당연히 임대인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요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임대인이 안 해줍니다. 그럼 임대인이 안 해주면 임차인은 채권자니까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상대방 임대인을 대위해서, 그러니까 갑이 갖는 물권적 청구를 대위해서 행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가 독특하게 요 임차권자가 만약에 등기 등을 통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위해야 돼요? 직접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직접. 이때는 대위할 필요 없이 임차권 자체에 기해서 방해 제거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을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모에게서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건 당연히 되는 거고 이제 본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원칙은 직접 안 되고 대위를 해야 되지만 대항력을 갖췄다면 그때는 직접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교재 볼게요. 207쪽의 참고 박스 1번입니다.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왜요? 채권자니까, 그죠? 물권자가 아니니까.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자, 2번.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던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점유보호는 되고요. 3번. 임대인을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3번이 제일 기본이죠. 채권자니까. 근데 독특하게 1번은 대항력 갖추면 직접 한다. 자,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2번.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니까 청구권도 마찬가지.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에 우선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이 갑이라는 애가 A 소유 물건을 빼앗아 갔어요. 침탈해서 이 물건을 을에게 팔고 대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A가 갑을 상대로 야, 내 거 내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행사하는 청구권은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요? 다시 할게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일 기본적인 거. A 건데 갑이 침탈을 해서 빼앗아가서 을에게 팔고 현재 매매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A가 내 거 내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당연히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야. 근데 을도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냈으면 얘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을도 갑에게 인도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갖는 청구권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채권적이죠. 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야. 그러면 얘도 달라고 하고 소송 제기하면 법원은 누구에게 주라고 할까요? 당연히 A겠죠. 물권적 청구와 채권적 청구가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적 청구가 우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중요하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보셨던 사례인데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해야 소유권이 복귀해요? 당연 복귀해요. 당연 복귀죠.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이에요? 물권적이에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갑에게. 그럼 소유권자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물권적이죠. 그러면 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요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훨씬 시간이 지나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비용 부담인데, 그럼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누구 비용으로 하느냐? 그 첫째 줄 가운데 상대방의 비용이다. 그것만 해두세요. 시험에 나오면 그냥 상대방 비용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갑, 이게 을인데 여기 갑이 자기 비용으로 돌담을 설치했어요. 원래 담은 누가 소유하죠? 상린자가 공유하는데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지어지면 단독 소유가 돼요. 그래서 이 갑이 자기 단독 비용으로 이 돌담을 이렇게 쌓았는데 근데 이 번개 맞고요. 이 돌담이 을네 집으로 막 떨어진 거예요. 우르르르. 그럼 을이 아 이거 뭐야 치워 라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비용으로 치우라는 거예요. 갑의 얘가 상대방이잖아요. 갑의 비용으로 쳐라. 이게 지금 이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판례 입장인데 우리 학설들이 뭐 이래 이러는데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 물건은 누구 거죠? 갑 거예요. 그럼 갑이 을한테 내 거 가져와 라고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비용으로 해야 돼요? 을의 비용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웃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사건은 이 돌담 사건에서 을이 제거를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제거 청구하면 청구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대방 비용이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점은 206쪽에 체크 플러스 중요한 내용이죠. 206쪽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인데 1번 반환 청구의 상대방.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 했냐면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초 침탈자에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최초 침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갑이 있는데 을이 갑의 물건을 침탈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나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이 병에게 이것을 매매하고 넘겼대요. 그러면 지금 최초 침탈자 을에게 반환 청구하라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 병에게 하라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 병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점유자라고 하면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이죠. 그러면 을이 병에게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임대차를 했다. 을이 병에게 임대차를 해서 넘겨주었다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병에게만 해요? 을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을에게. 임대인은 직접점유자가 아니라 뭐가 되니까? 간접점유자가 되니까. 그래서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일단 반환 청구는 점유자에게 한다. 이때 점유자는 직접점유일 수 있고 간접점유일 수 있다. 간접점유 개념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점유권 들어가면 또 한번 바로 보게 될 거예요. 교재를 볼게요. 그 동그라미 2번, 1번의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점유자는 간접점유자도 포함된다. 다만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는 거 아까 잠깐 보셨던 건데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 소유자는 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건물에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갑이 을한테 너 나가라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너 나가, 이 건물 내가 쓸 거야. 이런 건 안 되고 건물 자체를 뭐라고 되냐면 철거시켜야 돼.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건물에 대한 관리 행위예요? 처분 행위예요? 처분 행위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게 처분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철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건물의 소유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임차해 주었다. 병이 임차인이고 갑이 지금 현재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 갑이 병을 상대로,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거를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철거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갑이 병에게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철거는 이 소유자에게 구해야죠. 그러면 철거시키기 전에 얘부터 어떻게 돼요? 나가라 라고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나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주택이었어요. 주택. 주택인데 이 병이 주택을 임차해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춘 상태, 대항력을 갖춘 거야. 그러면 이 갑이 병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설령 대항력을 갖추든 전세권을 갖추든 건물 자체가 철거되어야 한다면 이때는 이 병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병은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주택의 대항력을 갖췄어도요. 건물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철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얘가 신축했어요. 근데 이 신축한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전세권.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은 건물에만 미쳐요? 토지 이용권에도 미쳐요? 봤던 내용이죠. 근데 얘가 지료를 안 냅니다.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안 내요. 그럼 지상권은 지료를 얼마 이상 안 내면 소멸당하죠? 2년. 이 기는 임대차고 지상권은 2년이요. 2년 이상 지료를 안 내면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상권에 뭘 할 수 있어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 병은 나는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계속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얘가 아무리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 건물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철거되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마찬가지 취지. 이 판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을이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인데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등기하지 않은 상태다.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현재 소유권자는 을이에요? 병이에요? 법률상으로? 을이죠.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안 했다는 거는 소유권의 변동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에게 철거를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을에게 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 갑이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돈 내고 산 사람이니까 얘는 사실상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 매수인도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죠. 그 얘기가 이제 206쪽에 나와 있는 거죠. 2번에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고 문제를 보고 좀 쉬죠. 208쪽. 208쪽에 갑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자,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고요. 그리고 병은 임차인이죠. 그럼 뭐 제일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을한테 구하는 거고 그리고 을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임차인 병에게 철거를 구할 수는 없죠. 얘는 처분권자 아니니까 내보낼 수만 있는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2번을 합치면 철거 및 인도를, 토지 인도를 청구한다는 거고요.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안 돼요. 그렇죠? 소유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임차인에게 철거는 안 되지만 퇴거는 구할 수 있고요.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그럼 정은 뭐예요? 미등기 매수인이죠.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도 철거의 상대방이 된다라는 거죠. 좀 쉬었다가 보시죠.